네, 오늘의 신곡 첫 번째 곡은요. 아, 제 노래 처음처럼이 이 반주기에 들어와서 그 기념으로 처음처럼 제 노래 갈 거예요. 네, 처음처럼에는 사자성어 중에 초지일관과 시종일관이 있는데, 초지일관이란 처음에 계획한 것을 끝까지 미루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쭉 간다, 이런 뜻이고, 시종일관은 무슨 뜻이에요? 시종일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노래의 처음처럼에 맞는 사자성어는 시종일관이겠죠.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간다. 여러분과 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 노래는 원곡을 굳이 안 들으셔도 되겠죠? 왜? 제가 원곡자니까. 그리고 시간 관계상, 예, 자, 노래 바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겠죠? 예, 그래서 자 가봅니다. 고운의 이슬에 비춰.
말씀하시면서 저의 노래 가사가 굉장히 예쁘잖아요. 고운 해가 이슬에 비춰서 아롱아롱 술을 놓고 있어. 그러면 아롱아롱 술을 놓네. 노래를 좀 예쁘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숨을 쉬고, 자, 사랑 안에 숨을 쉬고 행복에 물들어가요.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 숨을 쉬고 그 숨을 쉼과 동시에 그 행복으로 가득 물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 얘기예요. 그쵸? 사랑 안에 숨을 쉬고 행복에 물들어가요. 사랑 안에 숨을 쉬고 행복에 물들어가요. 기쁨에 잔을 채워. 자, 잔에다가 뭘 채웠어요? 기쁨이라는 걸로 잔을 채웠어. 그죠? 기쁨에 잔을 채워 영원의 건배를 하네. 자, 뭐예요? 행복에 물들어가요. 가사가 뭐였어요? 사랑 안에 숨을 쉬고 행복에 물들어가요. 사랑 안에서 숨을 쉬고 행복으로 물들어가서 기쁨으로 잔을 채워서 사랑 기쁨으로 잔을 채워서 영원히 함께 가자 이런 뜻의 건배예요. 영원의 건배를 하네라는 건 영원히 함께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기쁨에 자 달콤한 향기, 예, 달콤한 향기 올라갔어요. 많이 올려줬어요. 그죠? 사랑, 예, 도레미파솔라시도, 예, 파름이지요. 파름 올렸어요. 그죠? 도에서 도까지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예, 사랑은 달콤한 향기, 사랑은 황홀한 행복. 여기까지 갈 거예요. 황홀한 행복. 자, 여기까지 갑니다. 가사가 정말 예쁘지 않으세요? 누가 썼는지 가사가 진짜 예쁩니다. 행복에 불 들어가요. 사랑 안에부터 갈게요. 감정을 넣어줍니다. 달콤해, 예, 달다 이런 뜻이죠. 사랑은 달콤한 향기 이렇게 갈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뿐인. 자, 세 뒷다음표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한 번에 빨리 해줘야 돼. 이 세상에 하나뿐인. 네, 이렇게 가야 돼요. 자, 다시. 노란 행복 질러주고.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내 사랑 당신이여. 자, 내 사 길다가 랑이 올라가요. 내 사랑 당신이여. 자,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시고. 내 사랑 당신이여.
처음처럼 다시 변함없이 처음처럼 처음처럼 사랑할래요 사랑할래요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갑니다. 반박자 가다가 에, 반박자 반박자 좀 끌어주죠. 할래요 레가 16박자 합니다. 16박자 처음처럼 사랑할래요 예,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쉬우시죠? 그리고 맨 첫 부분에 보시면은 1절에 네, 가사가 하나 빠졌죠. 고운 해 이슬에 비춰 애자가 빠졌어요. 애자에 이슬에 비춰 에 요 애자가 빠졌습니다. 자 이제 2절은 우리 2절은 네, 원키로 갑니다. 쉬고 마찬가지에 기쁨도 예, 기쁨에서도 제가 감정을 넣었어요. 기쁨에 예, 예, 이 소리가 나게 감정을 넣었습니다. 기쁨에 마지막 이어지는 곡 비스 갑니다. 예, 이번에는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돼요? 처음처럼 사랑 사랑 자 쉬고 할래요 자 위에 처음처럼 하고 예, 음이 틀려요 그쵸? 처음처럼까지는 똑같이 갔어요. 그 다음에 사 앞에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처럼 사랑할래요 이렇게 됐죠. 처음처럼 사랑할래요 자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처음처럼 사랑 사랑 쉬고 할래요 이렇게 합니다. 네. 사자 한 박자 랑자 한 박자고 그 다음에 해주고 쉬어주고 할래 요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처음 부분에 처음처럼부터 갑니다. 같습니다. 여러분 에,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도 또 여러분의 주위 분들도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부족할 것도 없고 에, 나쁠 것도 없고 미울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겠지요. 그래서 1절은 1절은 여자 키로 갈게요. 그리고 2절은 남자 키로 갈게요. 그냥 1절 남자 키로 가죠.
남자키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자 일반적인 남자키로 돌리면 여자키보다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자키에서 내립니다. 여자키에서 자 내려보겠습니다. D플랫 말고 D로 가겠습니다. D로 갈게요.